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그 우리에게 중요한 시의 선물을 준 시인 백석과 김수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제 우리가 50분씩 50분씩 두 번을 하는데, 앞에 첫 시간은 왜 우리가 백석과 김수영을 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책들 소개하고 백석의 삶에 대해서 첫 시간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시의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들을 중간중간에 읽어가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두 번째 시간에는 백석이 이제 일본 유학을 했거든요. 거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1935년까지, 백석이 1912년에 태어났는데 35년까지 하고, 다음 주가 이제 황금이에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그야말로 백석의 황금 시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넓게 하는 시간이 되겠지만, 다음 시간에 빠지면 정말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야말로 사슴이라는 시집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백석의 가장 우리나라 백년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뽑혔던 남신유주 유동 박시봉방에 있는 산문시, 그걸 세 번째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넓게 백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백석의 이제 초기작인 사슴이라는 시집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 유명한 산문시와 북한에서까지, 그 다음에 백석의 영향력,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세 번에 걸친 백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왜 우리가 백석과 김수영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문회와 아테네 스타디에서 이 시인론을 한번, 작가론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작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논문 쓴 사람은 이제 신동엽하고요. 책도 세 권을 냈고, 논문 수가 제일 많은 건 박두진이에요. 박두진, 박목월, 이 청록파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시인은, 지금 현재 한국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두 명입니다. 백석하고 김수영입니다. 그래서 시인들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뭐 단연 1위가 백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이제 김수영 시인이고. 그래서 현재 그 윤동주를 좋아하거나 이건 시인들은 안 그래요. 작가들은. 그래서 자기가 흉내내고 싶은 시인은 백석과 김수영,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 볼 때, 그 시대에 가장 독특한 시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전위적인 시인이었어요. 아방가르드였고, 그 당대의 인정을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특히 백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살아있을 때 백석을 이 뭐 이마도 무시하고, 그야말로 오장화는 막 단어를 막 곡식에 창고에 던지는 듯이 단어를 막 쓴다. 임화는 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한국 문화 보기를 무슨 이그조티즘, 지금 외국처럼 신기하게 막 음식 나열하고 그런다. 그거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기하게 자기네 나라를 보는 것 뿐이다. 이국풍이라고 그러죠. 이국 취미. 그지 뭐 민족이나 이런 개념 없다, 이런 얘기 했고요. 김기림은, 아이고, 나중에 사진 보시겠지만 제가 아직 공개 안 된 사진을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던 사진을. 백석 보면 굉장히 이제 홍대에 다니는 애들 같아요. 여러분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어떤 사진인지. 예. 네. 완전히 우리 양 대표님 스타일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진은. 근데 이제 그런 친구, 이제 김기림 얘기하기를, 백석이 오면은 몽마르트 언덕이 된다, 그 주변이. 그 분위기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는 어떤가요? 제가 오면 뭐 시골 같은 느낌, 갑자기 시골이 되나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백석이 오면 그냥 막 이렇게 불란서 분위기가 될 정도로 그 모더니즘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시를 쓴다는 것이 좀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막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단 백석을 알아본 사람은 윤동주예요. 윤동주가 백석 시집을 다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완전히 베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맥이 이어지는데, 그야말로 백석이라는 사람 그랬고, 김수영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랬죠. 그 당대 뭐 박인환이라는 사람한테 아주 무시를 당하고, 이게 시냐 그런 얘기까지 듣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그 제국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두 명이.
두 번째가 뭐냐면 한국 현대 시사에 뚜렷한 그 두 가지의 흐름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물 만든 그물코라고 있잖아요. 그물코를 잡아당기면 쫙 뭐 잡혀 나오잖아요. 이렇게 고기들이. 그런 것처럼 백석을 잡아당기면 쫙 나와요. 다 걸려요. 뭐 신경님, 안도현 뭐 이렇게 쫙 그 후예들이죠. 그 백석은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른바 이야기시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야기시. 나레이티브 포엠, 나레이티브. 이야기가 있어요, 백석에. 근데 김소월은 리듬의 시인이죠, 리듬. 가락의 시인이고. 근데 백석은 완전히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시입니다. 물론 이야기 시의 원조는 우리나라 동명성황이라든지 우리나라 시 자체가 서사시예요. 이야기 시고. 다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고려가요부터.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 정말 서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임화의 단편 서사시라고 1929년에 발표된 이야기시가 있어요. 근데 그 사실 일본에서 단편 서사시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짧은 시에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오빠와 화로 막 이런 걸 넣는 건데 그 일본에 이렇게 제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일본 시에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근데 완전히 그 새롭게 자기가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시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 시의 효시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백석의 영향이 뭐 지금까지 쫙 그 지금 시인에 끼쳐 있고요. 저도 백석에 한동안 젖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수영은 뭐 지금도 김수영, 우리나라엔 김수영이 있다. 그걸로 그냥 소망을 갖고 견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9월 19일에 김수영 묘지 가기로 했어요. 꼭 가셔서 하루, 그날은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다른 체험을 느끼실 거예요. 그 문학관에 갔다가 시비가 유일하게 김수영 시 아래에 그 뼈가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묘비예요. 시묘비. 우리나라에 그런 묘비가 없는 것 같아요. 시비 아래. 그래서 어느 날 시인의 시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시정신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에 그 경주의 박목을 그 강의하러 포항에 갔었어요. 소극장에서 이제. 박목월, 김수영, 이렇게 조지 오웰, 윤동주를 강연을 이제 6시간 했는데 끝나고 이제 버스를 타고 다 이제 거기 들었던 분들이 박목월 시비를 보러 갔는데 경주역 앞에 홍구공원이라는 곳에 박목월 시비, 그 시비가 있어요. 근데 시비가 어른의 이제 시비가 막 이렇게 크잖아요. 아이들 눈높이로 맞췄어요. 이렇게. 그지 애들이 그날 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눈에 딱 맞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보려면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지 볼 수 있게끔. 근데 김수영 시비 같은 경우는 풀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단이 없어요. 시비 그러면 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풀 위에 그냥 있어요. 김수영답게 풀과 함께하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다 한 번씩 사진을 찍겠습니다. 서서 찍으면 안 되고 누워서 찍어야 돼요. 거기는 풀처럼 다 누우셔야 돼요. 바지 입고 오시고요. 그래서 다 풀처럼 누워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영은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다 갖고 있는 한국의 현대시의 그야말로 시조 같은 사람이죠. 그야말로 영향을 받거나 김수영 영향을 받거나 또는 그거 반발을 하거나 다 그 김수영의 맥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정신적인 맥을 흐르는 두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백석을 들어갑니다. 아직 멋있는 사진이 안 나왔지만 저는 두 사람이 다 잘생겨서 굉장히 싫습니다. 뭐 김수영도 잘생기고, 원래 백기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오야마 대학 성적표를 보면은 그 이 한자로 다 적혀 있어요. 학적부나 이런데. 백석이라는 석자는, 돌석자는 이시카와 타쿠부쿠라고 일본의 김솔 같은 시인이 있어요. 그 석자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래서 따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이기 때문에 백석이라고 지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한 번씩 보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지려고 그러죠? 안 됩니다. 그죠? 차분하게 해야 돼요. 빨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책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석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지금 이 책이에요.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 많아져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백석이 발표했던 시 원문을 이렇게 그냥 복사한 책이에요. 이거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모든 잡지를 다 찾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면 얼른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집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팔리는 이제 그 세일즈 포인트를 보시면요. 알라딘이나 이게 제일 많이 팔릴 거예요, 이게. 이제 김재용이라고 우리 그 저한테 이제 형님인데요. 저하고 같이 대학원을 같이 다니셨어요. 원광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정말 그 이전에도 시집이 있었지만 이거 만들려고 정말 러시아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때 뭐 복사기도 없어서 손으로 적어 오고 일본에도 정말 열심히 만드셨어요. 우리 재용이 형님이. 근데 이제 이거 현대어 표기법으로 다 바꿨어요.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거기서 느끼는 그 묘미가 틀려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틀려요. 옛날 일부러 띄어쓰기를 막 파기시키거든요. 백석이. 그런 것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좀 느낄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집도 좋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이 시집 아니면은 세 권 중에 한 권은 꼭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백석 문학 전집인데요. 요거 이렇게 세 권, 요 세 권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나 언제나 오실 때는 이번에 한번 들고 다니시면서 한번 요거 하나 다 읽든 한번 백석시를 내가 다 읽었다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권 중에 한 권은 여러분들이 아무 책이나 좀 가져오시고 또 제가 이렇게 시를 많이 복사해서 안 드리려고 그래요. 제 논문은 이렇게 매일 끝날 때마다 하루에 두 편씩 제가 논문을 드릴 겁니다. 제 논문을. 김수영이고 뭐고 다 논문을 이렇게 두 시간에 하나씩, 한 시간에 하나씩, 50분에 하나씩 이렇게 논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쉽게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석시 바로 읽기라는 그 저기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 고려대학교 고형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지금 오늘 안 가져왔는데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건 이승원 교수님입니다. 서울여대 이승원 교수님이 쓰신 백석시 해설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다음에 제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원 교수님의 백석시 해설집 그것을 참조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내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열심히 있어서 백석 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북 정주생이에요. 백석이. 평북 정주. 평안북도 정주. 근데 여러분 평안북도라는 곳 있잖아요. 여기요.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나라 그 실학파부터 여기는 완전히 그 죽어라고 공부하던 사람들의 정말 그 평북이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황해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배 지역 있잖아요. 이 전라도 지역하고요. 거기 또 아주 풍성하게 그 아픔을 갖고 관직에 가지 못하니까 공부로 승부 본 사람이 있다면요 여기서 이제 실학 실용학문 이 중국과 이 저쪽에서 오는 러시아라든지 그쪽에서 오는 실용학문이 조선 말기부터 어마어마하게 공부가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여러분도 그 지금 고등학교를 오산이나 숭실 혹시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우리 선생님 다른 고등학교요? 예. 저 시대 때 가장 좋았던 게 오산하고 숭실이에요. 사실 오산하고 숭실. 숭실이 바로 여기 평양에 있었죠. 그다음에 한 200리 떨어진 곳에 이 정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다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그리고 여기 교장이나 뭐 선생님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숭실 숭실 합성 숭실 할 때 그 숭실은요 뭐 안익태도 있고 윤동주도 졸업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정주의 오산에서는 뭐 김억 뭐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제 이광수도 거기 출신이고 거기서 태어났고요. 이광수가 20년 전에 태어났고요. 김소울이 10년 전에 선배고요. 또 선우이라고 소설가가 있고 요즘 창작가 비평 만드는 백낙청 선생님 본관이 정주라고 그래요. 이걸 그 이 얘기를 쓴 것이 저기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 이 책이죠. 이 책을 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백석평전. 이 책을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저도 이제 이 안도현 시인 이 책 쓰실 때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같이 메일도 교환하고
제가 가지고 이제 정보도 드리고 그래서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단 이제 학술적으로 쓰지 않고 소설적으로 써가지고 막 상상이 막 들어가 있어요. 막 백석이 엄마랑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대목들이 막 나와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뭐 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 백석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재밌게 하려고 쓰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이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버스 안내원은 냅다 소리를 질렀다. 아니 기가 막혀. 학생이 이 버스를 대절하기라도 했어? 백석은 무안해서 얼굴이 밝게 달아올랐다. 정주에서 온 16살 촌놈에게 경성은 쌀쌀 맞기만 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이거 이제 본인이 이제 지어낸 거예요. 안도현 선생님이. 굉장히 유익해요. 지금까지 나온 백석 평전 중에서 이제 상상이냐, 그 다음에 허구냐, 실제냐, 요걸 잘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책은 한 40%, 30%는 허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서, 아, 요 7은 실제구나, 요건 실제구나, 아, 요 3, 요거는 아니구나, 요걸 어떤 일반인들은 구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염려가 돼요. 일반인들은. 이제 저는 이제 보면은, 이건 아닌데, 아, 요거는 재밌게 쓰셨구나, 이렇게 저는 구별이 되는데, 마치 진짜처럼 막 써가지고, 그런 건 좀 구별하시면서 읽으면은 굉장히 유익한 책이다. 그 안도현 선생님 특유의 그 아주 대중적인 문체함이요. 그래서 요 책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요 책에 나왔던 정보였어요, 요것이. 자, 그래서, 근데 백석이 가족사항이 나와요. 가족사항이. 백석이 가족사항이 시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백석이 가족사항이 직접 나온 것이 사실은 가지랑집이라는 책이 있으세요, 오늘? 오늘 시집 가져온 분들이 거의, 네. 다음엔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갖고 오셔서. 선생님, 책은 네. 갖고 있는 건 이건데.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아, 이거 다 고영진 역금이요? 이것도 좋아요. 이건 이제, 고영진 역금.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문학동네에서 나온 겁니다. 예, 이것도 넣어주세요. 예, 문학동네에서 나온 건데, 하여튼 고영진 선생님이 만드신 책이 굉장히 많아요. 백석에 논문집도 한 권 있고, 그 다음에 정본 시집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시해설서가 있는데 세 권 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 좋습니다. 이 책. 근데 이제 누의 추억이 이렇게 나와요. 누의 추억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날 때 시작. 내가 날 때 죽은 누이 떠날 때. 가지랑집이라는 시가 제일 첫 번째 시거든요. 가지랑집이라는 시가. 그래서 그 시집에 보면 그 가지랑집이라는 시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제가 읽을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편안히 들으시고요. 그 거기에 나와요. 근데 이 뭐냐면 이 시의 요 가지랑집 요 뭐냐면 가지랑집이라는 언덕에 무당이 살아요. 거기 놀러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주라고 해서 정주가 이렇게 도시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양평 이런 데 가면 마을이 있고 띄엄띄엄 집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산학교도 막 이렇게 오산 주변에 막 지금처럼 카페가 있고 뭐 이렇게 전자오락실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숲이 있고 이제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가지랑 집에 이제 갔는데 거기 가면 내가 날 때 죽은 너희도 날 때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누이를 갖다가 병이 자꾸 들어가지고 무당의 수양딸로 이렇게 드려요. 이 시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제 무당이 기도해주고 그런 거죠. 그 영혼을 갖다 이렇게 맡아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분위기가 누이가 죽었나 봐요 어릴 때 추측만 하는 겁니다. 이 시의 흔적에서 그다음에 여기 읽어볼게요. 나를 생각하던 시작. 나를 생각하던 그 무당의 딸은 내 어린 누이에게 우리 아들을 항상 주더니 어린 누이는 없고 저는 시집을 갔다건만 우리 아들은 항상이 따라간다. 이것도 죽은 거죠, 누이가. 그죠? 누이가 죽어서. 여기 보면 내가 생각했는데 무당의 딸은 무당한테도 딸이 있었어요. 근데 내 어린 누이한테, 동생한테 오리, 나 인형을 한 쌍을 준 거예요. 오리인형을 한 쌍을 주었는데, 아이 근데 어린 누이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당의 딸은 시집을 갔어. 근데 어린 누이는 사라졌는데 뭐랑 같이 사라졌냐면 오리랑 같이 사라져버린 거죠.
요 짤막한 네 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가족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가족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아버지에 얽힌 얘기예요. 아버지, 그 우리 그 아버지에 얽힌 얘기인데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장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평북 정주라고 그랬죠. 정주. 29년에 오산이라는 학교가 대단한 학교라고 했어요. 그죠? 오산이라는 학교가 어마어마한 학교인데, 하여튼 여기서 숭실이나 오산 나오신 분 아니면 남자친구가 거기 나온 사람들은 프라이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출신이라면 지금은 좀 모르지만 대단한 학교예요. 정말 여기 옛날에 여기 출신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기독교계 한경직 목사님도 여기 출신이고, 그 다음에 저 함석헌 뭐 이런 분들 다 여기 출신이죠. 여기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고당 조만식하고 이승훈 선생님이. 근데 이 조만식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 영향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강조하게 될 겁니다. 고당 조만식 얘기는 김소월 얘기하면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요. 김소월의 영향이 있어요, 백석한테도. 근데 이제 그 이 정신사적인 게 굉장히 큰 거죠. 제가 이제 윤동주를 할 때 김야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향이 윤동주한테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마치 거기에 비근할 정도로 뭐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만식의 영향은 굉장히 컸었던 것이죠. 그 뭐 6시부터 10시까지 학생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맹자식으로. 지금처럼 뭐 자습하냐 공부하냐 뭐 부장한테 맡기고 이게 아니라 교장이 같이 생활하고 고구마 키우고 감자 키워서 같이 밥해 먹고 이런 식의 학교였거든요. 옛날에 서당식의 학교. 그건 이제 몸소 조만식 선생이 했고 이승훈 선생이 교장을 또 했었고 백석이 있을 때 3.1운동에 참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영향이 백석한테 없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